desolate. I won't pretend I've been blue. It happened so quickly, 1 second it hit me. I've fallen quite hard over you. I won't pretend I've been anxious. 송강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리기.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스케줄 아무것도 없는 날에 이제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창밖도 보고 오늘 뭐 할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쉬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제가 집순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만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뜨끈한 뜨끈뜨끈한 온돌처럼 뜨끈뜨끈한 바닥에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있는 시간? 그 시간 제일 행복해요. 침대 누워있기 되게 좋은 거였었어. 너무 좋아. 한 이상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 최고. 혼자 노는 것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 I said I love the Smiths. You've good taste in music. You like the Smiths? Yeah. To die by your side is such a heavenly way to die. I love them. Holy shit. 그리고 반전 포인트는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촬영하기 전에 항상 헬스를 다녀오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아, 시간을 효율적이게 쓰지 못하는 거. 맞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 세상이 가져가고 싶은 순간을 내는 매력 중 하나는? 뭐야? 아니, 내가 생각해도 되는데. 맞아? 맞는 거 같아. 그럼 나보다 아니, 가져온 건 확실해. 그렇지. 다음 주 김유정이 누군가의 아역으로 출연하지 않은 작품은? 2번이 뭐였죠? 3번 2번 그것만 사는 게 아니야. Your favorite vacay spot? 한국의 약간 시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들 자연을 좋아합니다. Beach or mountain? 산 등산하는 걸 좋아해서. 나는 눈이나 비 맞는 걸 좋아하는데 비 맞을 때 시원하면서 뭔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답답한 나를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을 강해서. Sunny days or rainy days? 저는 우중충한 날씨가 좋아요. 딱 중간에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의 중간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코코넛 향? 헬스 할 때 여러분 뭔가 어느 정도의 디자인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색에 맞아. 이거는 샤워 가운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을 보고 반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그때 이제 남편이랑 구원 씨랑 잠옷들을 보면서 서로 이 잠옷보다 좀더 예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나 스카프. 아, 리본 스카프. 아. 컬러도 아까 그 다운 색깔이랑 똑같은 컬러. 제가 요즘 초록
게 싫어요. 산책하고 음악을 듣거나 걷거나 걷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헬스나 걷기, 책 읽기 등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